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제 고향 영광에 마라탕 집이 생겼습니다. 마라장룡 집이 생겼습니다. 이 마라탕은 중국의 음식으로서 좀 약간 매운 맛이 있는 이 향신료를 넣는 게 특징인데요. 요즘에 매운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탕 집이 유명해져 갖고 인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한국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라탕은 중국 수천 러산에서 유리한 음식인데요. 거기에 화자오라는 얼얼한 맛을 내는 그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이 얼얼한 맛이 특징인 마라탕 집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마라장룡,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장룡 영광점입니다. 마라장룡 영광점에 왔습니다. 마라탕, 마라샹궈, 꼬바로 볶음밥, 마라탕 전문입니다. 열심히 요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해주시라 그러면 다 넣어버려요, 정말. 드시기 싫은 것도 있으신 거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안 맞다. 아니, 저기는 이제 원래 주종이 마라탕이고요.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사이드로 배달하는 거. 아, 이게 네, 배달이에요? 네. 근데 홀에서도 해주시라면 해드려요. 이번에 닭갈비도 추가했어요. 마라탕 집 왔으니까 마라탕이 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마라탕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마라탕이 네.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 1순위가 마라탕이에요. 오. 그리고 네. 초등학생 애들이 서로 매운 단위를 높여가면서 나 오늘은 2단계 먹었다. 오늘은 뭐 불닭 먹었다. 더 매운 거 서로 이제 맵기 자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많은 게 마라탕입니다. 아. 뭐 중국에서는 네. 동네에 저희 한국의 짜장면 집 있듯이 그 동네마다 두세 개씩 있는 게 마라탕 집. 네, 저도 중국 가서 봤는데요. 네. 그게 마라탕. 독특한 향신료가 있거든요. 그게 마라입니다. 아. 그게 마라라는 게 그 네. 저기 뭐 열매에서 나온 기름인데 네. 입안을 얼얼하게 만들어주는 그 향신료입니다. 그 마라탕 집을 할 생각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중국에서 한 14년 살다 왔거든요. 오, 그러세요. 한국 와서 네. 가장 뭐랄까 하고 싶은 게 이제 음식점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라탕 집이라고 가장 큰 특징이 마라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찬이 안 나가요. 아, 단무지 하나로 딱 네. 나가는 걸로 정리가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네. 우리 딸도 네. 중국에서 하다가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대 홍문 가서 먹었어요. 네. 마라탕.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운 것도 손님이 다 골라주시고 요리만 해주면 되니까 손이 가장 적게 가는 식당을 내고 싶은 게 마라탕이에요. 네. 장사 잘 되세요? 장사는 한 8개월 됐는데 여기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배달은 가장 많이 한다고 자리 잡으세요. 영광 지점인데 네. 제가 고향이 영광인데 아, 그러세요? 여기가 그 네. 영광이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여기다 하실 생각 하셨어요? 아, 네. 제가 이제 군단이 쭉 알아보다가 네. 영광이 장사가 좀 잘 되고 네. 외부에서 온 사장님들이 네. 군을 걸어나가신다고 네. 그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린 영광꾼들이 네.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 하실 때 네. 부채질 하시대요. 아,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친절하다고 되게 장사잖아요. 맞아, 영광에 또 돈도 많아요. 네, 돈 많습니다. 아마 이게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배달이 많아요? 배달이 많아요? 배달이 한 60% 정도. 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배달이 많아서. 네. 메디문부터 배달이 되는 거예요? 네.
메디인분부터. 아, 인분은 상관없어요. 금액이 만원 이상이면 돼요. 아, 네. 음식을 골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찍고 계시구나. 네. 이게 이제 마라탕은 네. 안에 네. 육수 가루에 육수 국물에 네. 그 땅콩 소스하고 그다음에 고추 기름하고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아마 저희는 이제 중국식이 아니라 한국 입맛 가장 맞게 유명된 체인점이에요. 네. 드시면 맛있을 거고. 아까 그 꽃빵 이야기, 꽃빵 이거 삼촌 보고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네. 맛있어요? 마라탕이 야채를 고르 넣으니까 맛있고 또 한국식 입맛에 맞춰서 그런지 이전에는 좀 마라탕 먹으면 맵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 전통으로 하지 않고 한국식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라탕을 해주시니까 그 입맛에 맞아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또 야채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살찌지도 않을 것 같고 맛있습니다. 이 꽃빵도 찌지 않고 이렇게 좀 튀겨져서 그 색깔도 예쁘고요. 꽃빵 저는 좋아하는데 좀 하얀 꽃빵만 먹다가 이 색깔을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요. 아까 하나 먹었는데 또 먹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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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마라 삼룡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얼얼한 맛이 드시고 싶으시면 또 영광에 오시면 마라 삼룡의 마라탕을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아줌마도 중국산이고 뭔 분께.